병원 생기고부터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출산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셨죠? 저희가 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10만 번째 아기가 태어날 것 10만 같습니다. 명. 네, 10만 명. 그 정도 뭐 9만 명 이상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가장 오래 진통한 산모는 한 몇 시간 정도? 예, 옛날에는 뭐 옛날 어르신들은 뭐 옛날에 뭐 우리는 사나흘을 틀었다, 길게는 일주일도 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보통은 한 기르면 한 1박 2일 만에 아. 출산을 합니다. 기르도. 예, 예, 근데 예. 간혹은 2박 3일까지 가시는 경우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용해라 하잖아요. 뭐 용기와 비상 또 희망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은 정말 부모들도 조금 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건강하고 또 용감하고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기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기를 딱 낳고 아기를 딱 봤잖아요. 네, 네, 네. 어떻던가요? 그때는 너무 그냥 신기하기만 하고 네. 조금 약간은 낯설고 제가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처음에 저희가 결혼한 지 한 5개월, 6개월 만에 아기를 가져서요. 조금 저는 두려웠고 신랑은 막연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름 뭐라고? 이름을 저희 신랑 성이 권신데 네. 경율이라고 지었어요. 경율. 네. 이름처럼 밝고 정의롭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 길을 엄마 아빠가 잘 이끌어 줄게. 경윤아 사랑해. 네. 애기는 몇 명 정도 더 낳으실 거예요? 결혼할 때는 예.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낳아보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중에 컸을 때 네. 누구처럼 좀 뭐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사실 네. 욕심이지만 엄마 아빠 욕심이지만 이승기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욕심이지요. 누구 닮았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랑을 닮았으면 했는데 예. 저희 친정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 나와서 예. 아빠가 이목구비가 좋아서 아빠를 좀 닮았으면 했는데 여기서 살짝 남편 자랑을 하시는군요.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조금 많이 따랐는데요. 이거 뭔가요? 네네. 이거 유리 아빠,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앞으로 멋진 부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해. 아기 낳기 전에 조금 뭐 기분이 어때요? 좀 두려움이나 좀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무섭고 떨리고. 무섭고. 실제로 낳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속 시원하던데요. 속 시원하셨어요? 고생은 안 하셨어요, 아기 낳을 때? 진통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분만실에서 한 번에 났어요. 한 번에 쑥 한 번에? 네. 비결이 뭔가요? 그냥 힘 많이 줬어요. 아명은 뭐였는데? 호잉이야. 호랑이 태웅이랑 잉어 태웅 거 가지고. 그래요? 저희는 무조건 건강하게 착하게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호잉 커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게는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래도 이왕이면 뒤에 사자 붙으면 좋겠죠? 건강하게만 키우라며? 커달라며? 아까는. 근데 그런데 이왕이면 결혼하면 좋은 점은 좋은 점 제가 신혼을 많이 안 지켜봐가지고요.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연애는 좀 오래 했어요. 오래? 네. 오래. 띄엄띄엄 오래 했어요. 띄엄띄엄 했다는 거는 하다가 헤어지다가 그죠? 네. 호잉이 아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아기가 빨리 태어나서 신혼도 못 즐겼는데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이쁘게 잘 살아요. 네. 사랑해. 호잉 키우시다가 이제 산모한테 이제 인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섭섭한 기분이나 좀 아쉬운 그런 떨어지기 싫습니다. 아, 시스템 상관해도 그 본인은 결혼을 하시면 애기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한 명 만나서 곱게 기르고 싶지만 아, 예.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한 세 명 정도. 한 세 명 정도. 네. 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은 24시간 끊임없이 그렇죠. 아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병동처럼 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병실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엄마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와. 애기들아, 이모다, 기억하니? 그래,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그래, 놀러 와라. 사랑한다. 예정일 언제세요? 1월 27일이에요. 어, 그럼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떨리죠. 아, 떨리죠. 떨리는 거 반, 무서운 거 반. 아, 무서운 거 반. 네. 겨울에 맨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분께. 아, 겨울에 그거 해봤어요. 빠빠오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빠빠오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 흔쾌히 가든가요? 아니죠. 그리고 빠빠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 아, 한 1시간 정도 헤매다가 다른 아이스크림 사들고 왔더라고요. 복덩이 아빠 이제 우리 좀 힘든 시간 지나고 복덩이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믿고 우리 아기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되자. 사랑해. 복덩아 우리 나랑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한테 와준 것만으로 그 자체가 복덩이니까 나와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줘. 빨리 만나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긴장도 하고 무서운 것도 있고 예. 근데 애기 어떤 애기인지 궁금이 일본에서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좀? 아, 미역국이랑 그런 거 일본에서는 아, 많이 안 먹는데 안 먹는 아, 미역국? 네 아, 오가사 아키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모스그 고노모가 탄조스르노데 미모모테 이테 쿠다사이 뭐라고 이름이? 지금 태양 태양이? 네 아, 임신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애가 생겼다든지 없어요 어, 신랑도? 남편도? 네, 근데 아. 시어머니가 아팠어요. 아, 시어 집 앞에, 예. 뭐, 돼지, 멧돼지가 돼지? 많이 있는데, 아.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 시어머니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갖고, 브히! 네. 라고 해갖고, 아. 한 마리 들어갔다고.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네. 아, 그놈이구나. 네. 나중에 태양이가 커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특별히 없는데 아, 남편이 노래 좋아해서 아. 얼굴이만 괜찮으면 가수라고 아이돌! 아이돌! 初めての 妊娠で お母さんもすごく お父さん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 健康に生まれてきてください 그 임신하셨죠? 예. 예. 한 몇 개월이십니까 지금? 지금 겨울로 따지면 5달 반? 아 5달 반, 5개월 반. 예. 둘째거든요. 아.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산모 입장이 되니까 예. 아무래도 산모님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 더 이해를 하게 되겠죠. 뭐 아명이나 태명 같은 거 정하셨겠네요. 태명이요. 태명. 예. 짱아요. 짱아. 예. 네, 다 짱짱해라고. 4월 말이면 볼 우리 짱아한테 짱아 태어나서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리고 건강하고 태명처럼 모든 일에 다 외모도 짱하고 공부도 짱하고 건강도 짱. 다 짱인 아기가 태어나길 바란다. 몇 달 뒤에 볼게. 예은아, 엄마야. 엄마 TV에 나왔지? 딴 생각은 눈물 나랐나? 엄마 항상 못 챙겨줘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어머니, 우리 예은이 잘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항상 표현을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산하시죠? 몇 월 며칠 1월 1일 오전 10시 52분에요. 아, 만족하세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엄마로서 아이한테 이 정도 정말 해준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소명감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딱 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 설마 이런 느낌. 아, 설마. 신랑은 우리 신랑이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아, 좋아했었어요. 아, 그게 좋아하던가요? 뭘 해주던가요? 뭐 선물을 해준다든가 뭘 해준다. 아, 그런 거 아니고. 예. 자기가 덕이 많아서 우리가 빨리 생긴 거라고. 네. 어떠셨어요? 딱 아기를 이제 보셨을 때. 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엄마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아빠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네. 어,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아빠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뭐 먹고 싶은 걸 갖다 사달라고 신랑한테 뭐 사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없었고 제가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저 군고구마가 막달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예, 요즘에. 예. 12월 달에 군고구마 장사 보기가 그렇죠. 힘들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 먹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구해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구해서. 하늘이 아빠 이제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 됐는데 둘 때보다 더 많이 우리 더 위하고 배려하고 아이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돼요. 여보 사랑해요.